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뭘 살까? 일단 전쟁의 죽음으로써 구하는 삶도 신라덱 이치. 할 수도 있으니까. 복수기사 삼성 아니고 루나 삼성이었으면 진짜 4주술을 했었어야 돼. 무조건 4주술로 했어야지. 그냥 메이지를 버리고 어정을 쓰고 그냥 4주술 하지 않았을까? 언추인 사고 싶다. 나 마하템 있니? 마하템 없네. 아니 전사 죽고 나서 마하템 하나 있네. 아, 속쓰려. 위장약이라도 하나 먹을까? 어우, 속이 계속 쓰린데. 나이트 하면은 신화덱 할 거예요. 네, 점심은 먹었어요. 점심 먹었는데 속이 너무 쓰리네. 이것만 잡아줘. 아, 까비. 아, 이자 안 되네. 이자 먹고 싶다. 너무 센가? 이렇게 올리면? 그 강력한 복수기사 삼성 방금 처리하고 왔습니다. 아우, 야, 이 찐따색. 위안 좋으면 카베진? 카베진이 뭐야? 내가 아, 이길 것 같아, 올리면. 그냥 오픈할까? 이런 애들 만나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오픈합시다. 일본의 양배추로 만든 건강식품? 아니, 원래 위 좋은데, 위 건강한데, 그냥 오늘 뭔가 어제 잘못 먹었나 봐. 속이 계속 쓰려. 물좀 많이 마셔야겠다. 메이지 하려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아, 님들, 그리고 나 이거 진짜 신화덱 할 거야, 이거 안. 맥주 한잔 먹었지. 신라덱 할때 뭐뭐 썼었지? 나이트 3개에다가 신 4개 7레벨 8레벨에 뭐 써야 되지? 둠? 둠궁 대신 맞을 발톱? 물댕이 써도 되지. 간만에 연패 편하게 타네. 아, 진짜로. 크립 잡아야 되니까 일단 들고 갑시다. 아, 아르갈리였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번 판 메이지 하려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마한텐 고를게요. 어차피 신화덱 할 거야. 오토체스와 모든 것에 대한 잡을라나 모르겠다. 못 잡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 배치가 안 좋았다. 마하템만 3개. 사냥기사나 악령기사 있었으면은 잡았을 것 같은데. 몰라. 그냥 뭐 애들이 그냥 너무 순식간에 녹아가지고 잘못 봤어. 내가 아무래도 스킬대 위주다 보니까 반격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왔나? 내가 별로 평타치는 그런 덱이 아니었잖아. 아, 복수기사 반격 터질 때. 아, 뭐야 이분. 메이지 하세요, 메이지. 장롱 뽑았네.
엥? 그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나 이거 6레벨에 리로 돌려야겠다. 나무? 크릭? 잡는데 쓸까? 이자 손해보기는 싫고.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발톱 써야 되지 않냐고. 나 크립 잡아야 되니까 잠깐 쓸게. 걱정하지 마. 발톱 사자. 아니, 줌은 안 쓸래. 아, 발톱 삼성 찍고 발톱 쓸게요. 36에서 먹어볼게요. 아! 병신게임 삭제하러 갑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게열받네? 신사숙녀 여러분! 나만의 쇼타임입니다! 달걀 그리는 법은 알지도 못하면서. 내 돌려차기는 빠르고 날카롭지. 점단 나온 거 좋다. 어떻게 크립은 못 잡았는데 템이 이쁘게 잘 나왔네. 그저 자비를 베풀려고 한 건데. 오톤세스왕, 근본은 어디에 있으며 운명은 어디에. 일단 나무 조금만 더 쓸게요. 나한테 지는 애는 뭐야? 나 크림 못 잡은 거 치고는 템 엄청 잘 나오긴 했어. 빗자가 이성이었나? 목이 좀 마르네. 신성한 빛을 나무 나오면 그냥 삼성 쓸까? 언제나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나르가 신성 기사단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은 늘 똑같아. 레벨업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너무 열받는다. 당장 지금 다나이트 받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나? 내 돌려차기는 빠르고 날카롭지. 이게 더 세다고? 너무 약해 보이지 않아? 너무 약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그냥 이게 더 셀 것 같아. 나무 색 어디 갔어? 우리 나무 어디 갔죠? 버그인가? 죽임으로써 구하는 삶도 있지. 내 말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레벨업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둠 쓰는 애가 있나? 이번 판? 전사 있나요? 전사 없으면 그냥 나무 쓰는 게 좋은데? 전사 없는 것 같은데? 나무 한 장 남았잖아. 달달하고. 흑마 챙기려면 레벨 하나 더 올려야 되니까.
당장 9레벨에, 아, 지금 8레벨에 쭉 눌러앉을 생각인데, 아르갈리 삼성 할 때까지, 나무 쓰다가 나중에 뭐 흑마로 바꿔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신댕에서 나무가 꽤나 좋아가지고. 어, 방템 좋아. 발톱을 쓴다? 전투가 끝나면 자연은 답을 알고 있다. 발톱 한번 써보자. 발톱 써볼래요. 발톱 맛을 보자. 둥궁 데뷔도 할 겸 발톱 한번 써볼게. 전에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발톱 쓰는 게. 둥궁을 얘가 다 맞아줘. 템 진짜 좋다. 10라운드 크림 못 잡은 거 치고 템 너무 잘 나왔어. 야, 신나댕 나 진짜 오랜만에 한다. 이런 애들 빨리 풀려야지 창고가 좀 풀릴 텐데. 드루이드도 들고 가야 돼가지고 창고 엄청 답답하네. 40 받으니까 18초야? 아, 이거 어차피 전투가 끝나면 나무의 몸이나 어차피 삼성 할 거니까 찍자 찍어. 세 마리까지 뽑았다고? 전투가 엄청 길었나 보다. 세 마리 뽑기 쉽지 않을 텐데. 야, 자유 좀 하면 안 되냐? 나이스 자유 나이스. 신나네. 그건 너무 신나. 개꿀잼이잖아. 아, 근데 얘 10레벨이네. 뭐야? 10레벨 뭐야? 아우, 창고 좀 풀린다. 와, 편하다. 아, 제우스 살걸. 아, 제우스. 나 신화덱 너무 오랜만에 갖고 깜빡했다. 아, 제우스 샀어야 되는데. 그니까 신화덱에서 제우스를 사는 이유가 제우스가 2성이 되면은 둔공을 좀 대신 맞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좋아요. 내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신나덱을. 좋아 좋아. 감정 레벨업을 한다고? 둠을 내가 쓴다 그냥? 아, 근데 악령기사 죽네 안 나온다. 악령기사 너무 안 나오는데? 갑옷 좋아. 갑자기 목이 좀 마르네. 신성 기사단의 영광을 위하여. 미안하군. 그저 자비를 베풀려고 한 건데. 아, 지랄. 전쟁은 늘 똑같아. 발톱 좀 안 나오나? 드루이드 좀 빨리 버리고 싶은데. 어우, 창고 너무 답답한데. 야, 이거 나무 하나 못 잡니? 개반데.
잡겠다. 나이스. 나는 기술이 하나 더 있어. 미친다. 조진 것 같다. 내가 바로 전쟁의 신인. 죽임으로써 구하는 사. 전쟁은 늘 똑같아. 죽음의 신께는 뭐라? 신성한 빛을. 신성한 빛. 와. 신성한 빛이 가야만 밝히리라. 아 힘들어. 레벨업해서 흙만 없이다. 왕! 왕! 어이 창고 터지는 줄 알았네. 용맹한 자유는 오! 팔톱 3성까지 달달하고. 와! 둥궁바지 만들어놨고요. 레벨 쭉 올려서 흑만 오차. 야 이거 이미 순방한 것 같은데. 송님 계세요? 송님. 아 송님 아닌데 이거 미션 주는 사람 누구지? 아 송님 맞잖아. 송님 어딨어? 아니 미션 걸어놓고 어디 갔어? 누가 빨리 송님 좀 불러와라. 어? 빨리 친추대 있는 분들 긴말해요. 빨리 남자꾼 미션 성공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미션 걸어놓고 어디 갔는데. 아 계시는구나. 있네 있네. 근데 왜 채팅 안 치지? 켜놓고 졸고 있나보다. 아 나이트 안 해주네 하면서. 있다고? 채팅 안 올라왔는데? 아 올라왔구나 위에. 아 올라왔어 올라왔어. 내가 채팅을 못 봤네. 원하던 그림은 아니지만 잘 보고 있다고? 왜요? 나이트 맞잖아. 신나덱도 나이트잖아. 신나덱도 나이트야. 제발 좀 믿어줘. 이분 거루창 나오기 전에 죽여버리고 싶다. 거루창 나오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왕. 오, 템 좋아. 야, 킹프랑갑. 레이스, 레이스. 킹프랑감 너무 좋은데? 이러면은 흑마 안 넣어도 되잖아. 날 꼬마 달걀이라 불러도 좋아. 난 나중에 달걀을 넣을 거니까. 얼감 너무 달달하고. 아니요 6나이트까지는 할 필요 없고 원래 이거 안 쓰고 10레벨 가면은 흑마 3개 넣어서 4흑마 맞춰도 되고 뭐 아니면 4주술 해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얼갑도 주문할 필요 있어요. 보시면은 10%의 주문 생명력 흡수 능력을 부여합니다. 아 달다 달어. 1등이 메이지니까 메이지 거루창 나오셨나? 안 나왔고 충댕 메이지. 아이 모르겠다. 야 너 삼성이니까 이거 눈 망치. 어흥 어흥. 뭐냐고 이거 왜 이렇게 약한데. 왠지 어흥이 어울리는 그런 외모라서. 님들 지금 뭔가 신나이트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신성기사단이에요. 어? 홀리나이트에요 홀리나이트. 템플러에요 템플러. 왜 마법템을 가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흥 빵. 그레인이 어서오고 찐따라니. 그래 와우로 치면 우서야. 우서 포지션이야. 나의 질서는 혼돈이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군. 죽음의 신께는 뭐라고 하는. 두만 써.
아이 뭐 그런 것다 여기다 아예 쓰자. 야 이제 룸망쳐 가져와. 왕. 아 뭐야 충격이야? 어쩌라고. 왕. 왕. 어이 충대 강하다. 충대 센데? 감당이 안 되는데 충대? 너무 강력한 걸? 왕. 묶어놓고 패. 묶어놓고 패. 곰 몇 마리인데? 너무 달달하고 아름답고. 야 가자. 이제 지옥기사 템 챙겨줘야겠다. 10레벨 가서 흑마 넣읍시다. 복수기사 쓰면서 왜 고통받으시죠? 어 이렇게 좋은 덱이 있는데? 꽝 꽝. 아 뭐야 메이저 뭐 별거 없구만. 4해양 넣어도 좋겠는데? 어? 4해양 넣어도 좋겠어. 근데 흑만 넣지 말고 그냥 4해양 넣으면은 아주 좋아하지 않을까? 이거 신나이트 할 때 론드 쓰는 거 좋아요. 뭐야 동영님 채호님 아니야? 투사가 채호님인데? 미션 성공. 아 송님 만원원 고맙습니다. 아 벌써 미션 성공을? 아 좀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뭐 나이트로 순방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나 조금 두둑할지도. 야 신비지팡이 너무 달다. 잠깐만 감사합니다. 리프는 하면 안되고 요거 하고 상대가 메이지니까 갈키 마법봉으로 괴롭혀줍시다. 아이 감사합니다. 중궁을 발톱이 대신 맞아준다니까? 왕. 어 이거 4해양으로 혼내줘야겠는데? 안되겠는데? 생각보다 좀 쎄. 열받게. 4해양 간다. 부두스를 누가 하느냐고? 귀를 기울이면 나에게 떡밥을 던지지마! 광신창이로 괴롭힌다? 아니 널 찌르자니 내 심장에도 피가 흐르는걸? 죽음이 가주술로 괴롭힌다? 아니 감히 나와 눈을 마주쳐? 와 사이양! 아 뭐야 너무 아픈데 메이지? 너무 센데? 근데 별 차이 없다 사이양 너도. 살아남는 애들만 살아남네? 어차피 살아남는 애들만 살아남아. 나도 한때는 모험가였었지. 무릎에 화살을 맞기 전까지는. 죽음의 신께는 뭐라고 하. 어차피 주술은 할 일 없고. 말파이터 안 나오나? 까비. 발톱 창고에 있으니까 나오지. 오 뭐야 머리 좀 떴는데 친구? 배치를 반대로 바꿨네? 하지만 어림도 없죠? 내가 너를 기억하마. 아 달달하다. 19연승 아 너무 좋고. 아 근데 점수가 좀 짜다. 아이 달달하러. 아이 좋았다.
미션 원트에 그냥 딱 성공해버리기 좋았고. 아 나이트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누가 요즘에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이런 나이트 하십니까? 뭐하러 힘들게 복수기사 써? 신나이트 하면은 이렇게 달달한데 템 맞추기 쉽지 세지. 근데 님들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이번 판 어떻게 구전사가 없냐? 구전사 있으면 약간 고생하거든요? 한 번씩 여기다 이제 둥궁 들어갖고 개고생하는데 물론 내가 발톱 만들어서 약간 대비는 해놨지만 가끔 하면 재밌어. 어? 이게 완전 예능덱도 아니고 완성되면 진짜 세거든요? 완성되면 센데 둠에 너무 취약하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워. 그러네 야수도 없었네. 아마 내 발톱 삼성이랑 이 사냥기사 삼성이랑 가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발톱이 먹어줄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 사냥기사가 먹는 거고 사실상 얘가 악령기사가 삼성이 안되면 무조건 거의 여기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데 그거 확률을 조금 낮추는 거지 발톱을 넣어서. 그리고 아까 내가 그 제우스 놓쳤는데 천둥의 신 무조건 구매하는 게 좋아요. 신나이트 할 때 얘 이성되면은 얘가 또 이제 많이 맞아주니까 둥궁을. 이번 판은 둠이 없어서 되게 편했다. 충대하는 애가 좀 생각이 있었으면은 둠 썼을 텐데 별로 그럴 생각이 없었나봐. 좋았네요.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